이것이 바로 100년 전통 고수의 필살기일지. 이 흑돼지 한 마리를 통째로 가져와서 쓴다고. 자, 일단 고수의 손에 들어온 이상 비기를 비켜가진 못하오. 고수의 흑돼지 석쇠구이. 근데 어찌 저 고기가 이리 야들야들하오. 흑돼지를 1차 추벌로 한번 굽고 석쇠 위에서 한 번 더 구워내니 이어찌 싸움을 피해갈 수 있겠는가? 싸움을 피하면 싸움이 날 수 있는 법. 나에겐 아직 12쌈이 남아있으니 쌈장의 희생은 뒤로 하고 젓가락 부대, 쌈 부대와 손을 맞잡고 모두 치열해요. 전진하라! 맛이 냄새도 안 나고 부드럽고 뭐 매운 것도 적당하고 예, 애들도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식감이 좋으니까 또 어르신들 드시기도 부담 없이 다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불에다 구워서 준 석쇠에다가 연탄불에 그 옛날 맛. 3대째 내려오는 고수의 비기. 세월은 지났어도 옛 방법 그대로를 고수하는 고수로다. 석쇠 위에 흑돼지 고이 올리고 불향을 입히는 고수. 전통 방식을 지키는 일이 조금은 불편해도 그 맛을 지키기 위해서 이 한 몸 바치리니. 그냥 싹 그거 뭐 두루치기 네. 두루치기로 하면은 이 석쇠로 한 것보다 훨씬 맛이 없어요. 옛날에는 네. 장작 불 떼가지고 네. 직접 꺼내서 마당에다 놓고 구웠어요. 우리 엄마 때 어머니의 손맛은 물론이요 장작에서 구운 고기 맛을 그대로 내기 위해 그렇게요? 최고급 수출 공수한다는 고수. 그리고 이렇게 양념을 끼얹으며 구워주기를 수십 번. 팔이 떨어져 나갈 듯 아프지만 흑돼지 본연의 맛을 살리기 위해 이 정도의 아픔쯤이야 몇백 번이고 견딜 수 있다는 고수.